안녕하세요, 오데입니다. 영상이 많이 늦었죠? 죄송합니다. 편집을 독학하고 프로필, 채널아트, 인트로까지 혼자서 다 하려니 생각보다 힘들더군요. 이걸 다 혼자 하시는 타 유튜버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직 미숙한 편집 실력이지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첫 번째로 소개될 건 룬인데요. 모데카이저 룬 같은 경우엔 대부분 정복자 혹은 착취를 올립니다. 정복자는 모데카이저한테는 핵심 룬입니다. 정복자를 들지 않으면 웬마에서는 딜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딜을 내야 할 때는 정복자와 지배 이 두 가지를 들어주고, 반대로 딜과 탱이 동시에 필요할 때에는 정복자와 결의를 들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데카이저 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상황에 맞게 보조 룬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착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조 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모델 룬 같은 경우에는 정복자와 결의를 이용한 조합입니다. 왜 하필 결의인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의에는 이게 있기 때문이죠. 이것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보호막 강타로, 효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은, 보호막을 킨 상태에서 평타를 때리게 되면은 추가 체력의 1.5%와 새로운 보호막 흡수량의 8.5%의 추가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지배보다는 저는 결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분명히 모데카이저는 AP 챔피언인데 스킬 데미지가 아닌 평타 데미지가 세져서 뭐하냐, 그건 곧 소개드릴 아이템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템트리입니다. 모델 유저라면 다 아시는 기본 템트리, 벨트, 리안드리, 라일라이. 이 세 가지가 모데카이저의 대표 템트리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막 강타를 활용한 템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검, 애셔, 리안드리 이 세 가지를 이용한 템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검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과 주문력도 흡혈까지 있는 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타 스킬 데미지의 흡혈까지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닌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네셔의 이빨입니다. 네셔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주문력, 공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공격 시 15 데미지와 주문력의 15%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힌다는, 그야말로 모데카이저와 찰떡 아이스크림인 아이템입니다. 데미지뿐만 아닌 공속도 어느 정도 주는 필수템입니다. 다음으로 리안드리입니다. 리안드리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위한 것이 아닌 패시브와 스킬 데미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적 챔피언과 전투 시 매초 2%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는, 마찬가지로 모데카이저와 찰떡 아이스크림 같은 관계입니다. 스킬과 평타 3방 적중 시 터지는 패시브와 리안드리 데미지까지 전해지면 그야말로 이만한 조합이 없죠.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모데카이저를 한번 접해봤으면 하네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